예, 이번 에피소드는 제9장입니다. Assemble Your Components인데, 여기는 좀 다루는 주제가 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 9장 하나에서 다루는 게, 주제가 크게 네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Umbrella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액터, 세 번째는 피닉스와 라이브 뷰, 피닉스 앤 라이브 뷰를 다루고 있고, 다음에 시닉, 을 다루고 있어요. 시닉인데 각기 좀 다른 주제예요. 엄블란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어플리케이션, 여러 프로젝트를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프로젝트 속에 아우르는 방법입니다. 엄블란라이고 액터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근데 기본적으로 PostgreSQL, PostgreSQL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DB 엔진이에요. 그리고 피닉스와 라이브뷰는 웹 프레임워크이고 시닉은 상당히 또 재밌는 건데 네이티브 UI예요. 네이티브 UI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앱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스마트폰의 앱을 종류를 크게 웹 앱과 그리고 네이티브 앱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요거 개념들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웹 앱과 네이티브 앱.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 웹 구글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구성하는 네이티브 앱 중에서도 특히 UI. 유저 인터페이스 그죠? 그러니까 그래픽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주제 네 가지를 다섯 가지네. 둘, 넷 아니죠. 네 가지 맞네. 이네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번 이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다루는 것은 좀 무리고 우리 또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액터 리얼 액터 쿡북 있고, 그리고 또 액터 책이 프로그래밍 액터, 우리 강좌 녹화를 했죠. 녹화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액터 요거는 우리가 이미 중급 3년차에 프로그래밍 액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이미 강의 녹화를 했습니다. 그걸 보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번 챕터. 요 책도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재밌게 녹화했었는데, 그리고 액토 책은 또 우리가 한번더할 겁니다. 또 준비를 해서, 이번 주 하기는 그렇고, 이 책이죠. 이 책은 우리가 강의 녹화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녹화했던 책입니다. 프로그래밍 액토. 근데 저자가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 책의 저자하고 같이. 브루스 에이테이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거 저요 책을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피닉스도 요것도 우리가 강의 녹화를 했어요. 중급 3년차에 피닉스 과목이 한두개 있습니다. 리얼타임 피닉스도 있고 등등 있어요.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라이브 뷰는 이번에 녹화를 또 새로 할 겁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 해서 그 책이 어디쯤 있느냐니까 어디 있나요? 리얼타임 피닉스 쭉 내려가서 피닉스 라이브 뷰 찾지를 못하겠어요. 피닉스 라이브 뷰 어디 갔죠? 빠졌나? 여기 있군요. 18번입니다. 18번이 피닉스 라이브 뷰예요. 그리고 우리 피닉스는 이미 리얼타임 피닉스 강좌 녹화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급 3년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시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은 주제예요. 요거는 나중에 대학 4년차 정도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 좀 다룰 수도 있겠어요. 네이티브 UI, 네이티브 앱, 엘릭스 네이티브 앱이라고 보시면 돼. 시닉은 엘릭스 네이티브 앱,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혹은 뭐 아두이노 보드라든가
혹은 또 라즈베리라든가 혹은 뭐 데스크탑이라든가 이러한 단말 장치에 엘릭스로서 네이티브 앱을 구성하는 것, 그게 시닝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UI, 유저 인터페이스가 시닉이에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교재에 일단 예제가 있긴 있는데, 요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 이 교재에 보시면은 이 persistence 이 파트예요. 이 persistence 파트인데, 요거를 할지 잠깐만 좀 올라가서. persistence. 자. 아니네요. persistence 스펠링이 대문자군요. persistence. 쭉쭉. 왠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더 위에 올라가서 코드에 cd persistence.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ixsmix 해서 돌려볼까요? 빙 돌려보면은 mix depth get 아직 안 했군요. mix depth get 해서 필요한 모듈 커플로 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mastery 해서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별도 mastery에도 이렇게 뭔가 코드가 좀 추가한 게 있어요. 수강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마스터리 퍼시스턴스 해서 별도의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시스턴스 앱 속에 마스터리 퍼시스턴스라는 앱을 또 추가를 했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앱에서 DB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요거는 예전 방식이에요. 한 2, 3년 전에 쓰던 방식이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피닉스를 설치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앱 속에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믹스 피닉스 뉴 해서 어떤 앱을 하나 만든다면, 뭐 헬로 앱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피닉스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까지 몽땅 다 액토까지 하나의 모듈로 통합돼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하고는 달라요. 교재에 있는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걸 뭐 좀 애매하긴 해요. 뭐 제가 설명할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교재, 그러니까 이미 액토를 다룰 수가 있거나 이미 피닉스를 다룰 수 있으면은 읽어보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주제예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업 진행하기가 좀 애매한 주제예요.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우리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별도의 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또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엘릭스에서 the little 말고 조금 보시면은 이미 우리 액토 수업했던 거 말고 또 다른 액토 책을 하나 더 만들어 찾아뒀어요. 그래서 그 액토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다시 기억도 되살려주면서 보죠. 프로그래밍 패스포트 요 책으로 하죠. The Little Ecto Cookbook. 이 책으로 먼저 액토에 대한 문법들 예전에 공부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삼아 이 책을 한번, 짧은 책이에요. 이게 70몇 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면 녹화 다 할 수 있는, 하루면 다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 책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교재에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방식은 앱 속에 또 다른 앱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앱, 마스터리 앱 있죠. 마스터리 앱 속에 또 다른 마스터리 퍼시스턴스 앱을 새로 구성했는데, 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앱 속에 데이터베이스 모듈이 통합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코드, 퍼시스턴스에 있는 코드, 요거예요. 요 코드,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따로 여기 있는 내용,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우리 ABC 프로젝트에 통합을 할 거예요. ABC 프로젝트 통합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액토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액토를 익숙하다고 하면은 교재 내용만 봐도 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 액토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피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닉스도 이미 알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피닉스를 이전에 공부한 적이 없으면은 제가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것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애매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일단 이대로 두고 그리고 다음이 이제 테스트예요. 테스트 부분인데 테스트 부분도 테스트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그 액토 책하고 피닉스 책을 한 권씩 더 보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바로 이어서 리틀 액토 쿡북 내일 요거 녹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액토하고 그리고 피닉스 북도 피닉스 인 액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안 한 책이 하나 있어요. 안 한 책이 있으니까 요건 우리 강의를 했었죠. 이미 프로그래밍 피닉스 했으니까 피닉스는 여러 가지 책을 했었는데 피닉스 책을 하나 더 요건 이 책이나 다른 책을 하나 더 녹화를 뜨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왔어. 이 책으로 돌아와서 이 9장하고 10장하고 다시 연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